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눈꽃입니다. 안녕하세요. 삼식입니다. 오늘은 제가 벌칙으로 불닭볶음면 업그레이드 버전인 정말 매운 핵 불닭볶음면을 먹게 되었는데요. 제가 매운 걸 되게 못 먹어요.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고자 우리 매운 것도 못 먹는 우리 친구 게스트 루테님 모셔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니 내가 형보다 매운 걸 못 먹는데 게스트로 더 매운 걸 못 먹는 사람이 그런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? 나보다 못 먹어? 응. 나 진짜 못 먹어. 나 불닭볶음면을 먹을 때 그 소스 반만 넣어. 잘못 데려온 것 같은데 매운 걸 잘 먹는 애를 데려왔어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저희가 이 맵다고 소문난 핵 불닭볶음면 이거 곱하기 몇이야 이거? 이거 보시면은 제가 불닭볶음면 되게 좋아하는 매니아거든요? 근데 매운 걸 잘 못 먹기 때문에 제가 사실 편법으로 불닭볶음면에 치즈까지 뿌려서 먹어요, 삼각김밥이랑. 근데 여기 당신의 불닭 레벨은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안 보이나? 나 치즈 뿌려 먹는 사람이 입문자예요. 난 입문자야. 근데 우리가 먹는 핵 불닭볶음면? 레벨 4, 상위 1% 신의 금지. 이거를 매운 거 진짜 못 먹는 저희 둘이서 먹어보게 되었습니다. 나도 먹어야 돼? 너도 먹는 거야. 게스트지만 먹어달라는 게 없어. 응원해줄게. 먹으러 온 게스트야, 뭔 소리야. 아, 그래? 원래 그냥 직원분들이 그래도 벌칙인데 매운 거 못 먹는 사람 둘이서 다 먹는 건 좀 불쌍하다 했는데 다 먹을 수 있죠? 네, 눈꽃님은 다 드실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잠깐 카메라 꺼보실래요? 내가 원래 불닭볶음면을 못 먹어요. 제가 이거는 핵불닭인데 핵불닭 말고 그냥 기본 불닭볶음면도 제가 한 개를 다 못 먹어요. 너무 매워서. 얼마나 매울 거 아니? 이거? 아. 솔직히 나는 불닭볶음면 진짜 못 먹어. 나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불닭볶음면을 PC랑 알바하면 처음 먹었거든? 응. 먹다 버렸어. 진짜? 응. 나는 불닭을 먹을 때 너무 좋아해서 매운데도 불구하고 울면서 먹어. 오늘 눈꽃통에 눈물을 보는 날입니다. 형은 우는 날이구나. 근데 난 좋아해서 맛있게 먹을 것 같아. 맛있게. 근데 변수는 나도 불닭은 그냥으로 생으로 안 먹거든. 자, 먹어보도록 할까요?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거 근데 이거 되게 안 까지는데. 너 지금 형 입에 넣은 거야 진짜? 야! 야, 장난 아닌데? 오, 뭐야 이게. 오! 오! 세상. 어, 야, 냄새. 야, 이거 색깔이 잠깐만. 야, 용암인데? 야, 왜? 이건 진짜 무기다, 무기. 아니, 진짜. 진짜 피야, 피. 혈액순환 안 돼서 막힌 검은 피야. 뭐야 이거? 오, 이제 냄새만 맡았는데. 아니, 이거 진짜 이거 상치다가 혹시 욕해도 돼? 김가루 더 없습니까, 솔직히? 김가루가 이거밖에 안 된다고? 아니야, 거짓말일 거야. 야, 이거 그거네. 이거 소스는 더 맵게 하고 김가루는 덜 넣었네. 나 친구야. 나도 지금 친구야. 매운 건 어쩔 수가 없어. 이거 도전도 못할 것 같아, 이거. 아, 냄새가. 근데 냄새 그냥 불닭볶음면이랑 비슷한 냄새는? 고소한 냄새? 그 특유의? 그 냄새랑 비슷해. 카메라맨분 죽어가니. 네, 여러분 이제 불닭볶음면이 이렇게 다 조리가 됐는데 손 돌려요. 네, 이제 한번 저희가 이 신의 경지 핵 불닭볶음면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누굴 저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 요리사를 부른 줄 아니? 아니 먹는 사람을 데려왔지 요리사를 부른 줄 아네? 조리 잘했잖아. 잘 먹겠습니다. 최대한 이 그릇에다가 소스를 묻힐 거야. 별로 안 맵네.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한에 반에 한 500개로 혓바닥 쓰시는 느낌? 딱 그 정도야. 아! 진짜 미안한데 뻥이 아니고. 아, 기멍멍해. 뭐라고? 뭐라는지 안 들리거든? 진짜 눈물 나는 맛이다. 그만 먹으면 안 될까?
이 사람 물이라도 마시지 나 뭐 하고 있어도 물도 못 마신다고. 아 이거 어떤 느낌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. 진짜 용가리가 된 기분이야. 진짜 먹을게. 이거 내가 봤을 때 먹으려면은 여기에 들어있는 후레이크 있지? 김이랑 깨 후레이크 그거를 면 부피만큼 줘야 돼요. 이거 누구 아이디어죠? 몰라요? 누구님 아이디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잘못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. 저희는 벌칙입니다. 근데 진짜 맛은 있다. 방금 너무 매워서 못 삼키게 있어서 볼에 담아뒀거든요? 이제 볼이 매워서 삼켰어 일단. 즐겨서 먹는 사람 없을 것 같아. 아, 그 혹시 유태님이랑 누꼬님은 얼마나 드셨나요? 보여요? 라면요? 라면 양이 좀 그 사이에 푸른 것도 있는데 저희 아마 0.5개도 안 먹었을걸요 지금? 형 울어? 형 그렇게 약한 남자였어? 아, 나 물 좀 더 가져올게. 자, 빨리 나와 물. 결국 파국이다. 내가 이 물 1리터를 내일까지 마시려고 그랬는데 보아라. 방금 살짝 기절한 것 같아요. 근데 이거 직원분이 저희가 너무 불쌍해 보이셨는지 이거 빠르게 두 젓가락 먹는 걸로 합의 보자 했거든요. 근데 우리 누구야? 비글이야. 쫄부야? 나 쫄부야. 아니? 야 솔직히 이거 우리 한 두 젓가락씩만 덮으면 먹을 것 같거든? 우리 그래도 타이들 가져가자. 핵불닭 다 먹으네. 꼭 그래야 가지? 아니 형 난 괜찮아.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? 아니 그래도 어차피 아픈 건 똑같은데 아 귀에서 피 나는 것 같아. 아 잠깐만 진짜 부탁할게. 그냥 안 하면 안 돼? 반만 나누자. 아니 형 뭐 아니 반만 나눠! 형 먹어! 반만 나눠! 형 먹어 형 먹어. 그래 이건 게스트를 데려온다니까. 다 쓸었습니다. 다 쓸었고요. 야 안 먹어? 하나 둘 셋. 야 잠깐만 먹지 말아봐. 왜? 직원분들 먹을 거 좀 남겨놔야 돼. 야 그래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다 먹을 수 있는데. 아니 우리 하나 끓여 먹으면 돼. 아 그러네 하나 있네. 철저해라. 간다? 그래 되게 다 왔구나. 하나 둘 셋. 아 진정이 안 돼. 아 나 속 꽉 차서 물도 못 먹겠어 이제. 아 죽겠다. 형 배부르다고? 나 눈꽃정이 배부르다는 얘기도 처음 들어. 오늘 눈꽃정의 처음 본 모습. 땀 흘리는 거 배부른 거.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눈꽃과 루테의 벌칙 핵불닭볶음면 먹기를 해봤는데요. 진짜 그냥 불닭이랑은 차원이 다르게 엄청 맵고요. 진짜 차원이 다르네요. 정말 웬만한 매운 거 잘 먹는 사람들 아니면 다 매울 것 같아요. 저는 참고로 매운 걸 못 먹는 성격이라 매운 못 먹는 체질이라서 아마 이거 먹고 집 가면은 잠시 갈 것 같아요. 핵불닭볶음면 도전! 결과는 두 입 먹고 실패로 끝나버렸습니다. 앞으로 이걸 벌칙 영상 저희가 영상 녹화 실수를 해가지고 찍게 됐는데 앞으로는 정말 실수 없이 영상 잘 찍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러면 저희는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다른 컨텐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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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 아파! 진짜 별 차이를 못 느끼겠어. 땀이 있는데 슬슬 나는데. 응? 아니 오는 것 같아. 성근이 매운 거 진짜 잘 먹지 않나? 폭풍 왔어. 그치? 아 근데 진짜 매운 거 못 먹은 사람들은 걱정할 게 안 돼.